2024년 그 청룡의 해, 또 오늘 같은 그 신미일전이 백양이 날에 특별한 그 돈복 터지는 그 기운의 그 결합을 우리가 또 시각화해 줄수 있다면 그때 우리들의 그 돈복은 더욱 힘을 받을 것입니다. 오늘은 그 음력 8월 2일이기 때문에 이 신미일전이 백양이 날에서 이 청룡의 기운은 더욱 강하게 또 실리게 됩니다. 이날은 또 음양의 그 균형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돈복이 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음양 균형 시기에 우리는 더욱 유리하게 돈복을 또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 이 전자를 보면 그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. 돈복의 그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그 상징적인 부적과도 같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중요한 순간 아니면 그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전자를 자주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돈복의 그 힘을 또 크게 끌어올려 줍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간단한 그 행위가 이날 그 청룡의 기운 그리고 백양이 날이 그 결합이 되면서 재물운에 그 특히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오행목이라고 하는 그 눈을 통해서 시각화를 함으로써 오행목이 암시하는 그 금전운의 그 성장까지 또 함께 몰 온다는 것입니다. 재물운이 더욱 강화되고 돈복이 크게 들어오는 그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전자를 자주 봐주시게 되면 돈복의 그 통로를 열어주는 그 열쇠와 같습니다. 이 글자를 그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청룡의 그 기운이 금전운을 또 활성화시켜 줍니다. 돈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구체화하게 되면 재물의 그 기운은 더 강하게 끌어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글자 속에는 금전운이 점차 모여서 그 부가 축적이 되는 부가 그 성장을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득 내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하얀 백양이 날에 이 글자를 또 자주 봐주게 되면 우리 그 생활 환경에서 또이 풍수적인 그런 기운으로 돈복이 점차 쌓여가는 그런 그 과정까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 보내시면서 이 전자를 통해서 돈복이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